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메디언 엑셀 소개 영상을 좀 올렸는데 이후로 쭉 너무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어서 오늘은 플레이 영상을 좀 올려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디아2 원본과의 수많은 차이점들을 설명드렸지만 이게 하다보면 계속 더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어서 더 깊이 빠져듭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한 8시간 정도 플레이한 것 같습니다. 디아2와 똑같은 느낌이긴 한데 완전히 새롭긴 합니다. 예, 스킬도 몹들도 아이템도 예 모두 다 달라졌어요. 처음 시작해보시면 적응이 잘 안되실 겁니다.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액트 클리어는 원작보다는 좀 빨라진 편이에요. 왜냐면 초반부터 좀 강한 스킬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는 총 5시간 만에 나이트메어까지 왔는데 액트1은 30분 만에 깼습니다. 액트 깨는 게 이렇게 빨랐다니. 아 갑자기 예 눈물 나려 하네요. 네, 디아블로에 얽힌 제 아버지와의 어릴 쪽 추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옛날에 얼마나 순수하고 불쌍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 이 게임을 했는데 그때 저는 이 게임은 액트 1까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액트 1에서만 레벨을 40 찍은 사람입니다. 퀘스트 위에 저 마크가 뭔지도 몰랐어요. 아니 액트 1에서 안다리엘을 힐인드로 잡았어요. 안다리엘만 무려 7번을 힐인드로 잡았습니다. 이후에 와리브한테 말만 걸면 액트 2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속 그것만 했어요. 그러다 제가 처음으로 액트 2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건 저희 아버지 덕분이었어요. 몇 날 며칠 동안 매일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괴물만 잡고 있으니 뭔가 이상하다 싶으셨는지 조용히 다가오시더니 퀘스트를 읽어주셨고 그때 영어로 해석을 해서 저를 2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도 퇴근하시고 오시면 제 옆에 항상 해주셨던 제 아버지. 그 정도면 순수한 게 아니고 바보 아닌가요? 오 이런... 저는 이 모드에서 가장 재밌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템 파밍 그리고 이제 다양화된 템 업그레이드 시스템이었습니다. 현재 레벨 100인데 아직도 엔드 컨텐츠에도 도달하지 못한 방대한 세계 역시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선 크래프팅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했는데 이게 하시다 보면 디아2 때와는 달리 좀 극악의 난이도예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십 배는 더 많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캐릭의 랩업도 중요한데 그만큼 또 중요한 게 동시에 자신의 템 티어, 템의 티어 있죠. 예, 레벨도 같이 올려주시는 게 좀 좋고 저항력도 잘 맞춰줘야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템이 지금 보이시죠? 여기 아이스 쉘, 플레이트 메일 옆에 괄호치고 4라고 돼 있는데 이게 티어입니다. 티어. 초반에는 1티어가 나오다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면 2티어, 3티어들도 드랍을 하긴 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1티어를 주운 상태에서도 5티어까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신발이 지금 2티어인데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요거 있죠. 아르케인 크리스탈 이거 같이 넣은 상태로 이걸 눌러주시면 조합을 해주시면은 이 템 티어가 3단계로 이제 증가가 돼요. 아이템의 능력치들은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 대신 이 아이템을 착용하기 위한 요구 레벨이랑 뭐 스택까지도 같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템 티어 같이 맞추고 캐릭터 레벨 또 같이 올려주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몹들한테 몇 대 한 대 맞고 죽을 때도 있고 이래요. 그럴 때마다 예 요런 이제 템 티어를 좀 신경 써야 된다는 거랑 그리고 요 우리 보석들 있죠. 이 보석들 능력들을 보면은 화염 저항력을 올려주는 게 있고 뭐 요런 거 있죠. 저항력 올려주는 거 이걸로 해서 저항력도 좀 맞춰주시면서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뭐 처음 제가 이제 노말 난이도로 해가지고 액트 3까지는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돼서 어려움이 없었지만 점점 어려워져요. 이거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아이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세이크리드라고 돼 있습니다. 세이크리드가 제가 볼 때는 티어 중에서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이미 레벨 필요 레벨이 100에다가 예, 필요 힘이 38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세트 아이템이기 때문에 초록색인데 세이크리드 아이템은 예 그냥 매직 말고 그냥 일반 템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유니크템 같은 경우는 여기 유니크템은 요거 있죠. 아르케인 크리스탈 이걸로 해서 등급을 올릴 수는 있는데 여기다가 소켓에다가 룬워드를 박는다던가 요런 건 안 돼요. 룬워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 아이템에 소켓 4개 정도가 있다고 치면 소켓 4개 중에 3칸은 주얼 같은 거 있죠. 그냥 일반 주얼 들로 채워주고 마지막 한 칸을 뭐 풀 룬을 넣는다 뭐 아니면 랄 룬을 넣는다 해가지고 룬워드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룬워드는 이제 룬에 따라 굉장히 능력치가 다 다른데 지금 제가 화면에 잠시 띄워드린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바리안 전용 무기에다가 이런 룬워드를 띄우면 이런 효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착용하고 있는 이 유니크템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지금 보이시죠? 주얼 중에서도 레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요 많은 분들이 플레이
플레이를 하고 계신다면 제가 이거 공략 영상을 만들겠지만 일단 그런 것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주얼을 3개 정도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면은 여기 주얼에 적혀있는 효과가 여기 박히겠죠. 그러니까 유니크템 말고 그러니까 일반템이어야 됩니다. 일반템에 소켓이 달려있어야 되는데 일반템에 그냥 소켓에다가 4칸이 있다고 치면 3칸을 주얼로 이렇게 3개를 채워주면 요거 옵션들이 달리면서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룬워드 예 룬을 한 개 박아주시면 그 스탯들이 쫙 다 같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런 옵션보다 더 길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이제 크래프팅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크래프팅을 아예 안 하면서 플레이는 불가능해요. 제가 지금 해보니까 그냥 아예 그냥 드랍만 하는 아이템들 뭐 그런 걸로 했을 때는 이 게임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라드리 큐브에다가 아이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나 룬워드 받는 방법이나 크래프팅하는 방법 예 요런 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큐브 조합 방법이나 이런 레시피들은 다 인터넷에 치면 공략 사이트 다 나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따로 또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또 새롭게 생긴 것들이 뭐 많습니다. 아직도 저도 지금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 또 바바리안 전용 룬 같은 것도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챌린지라는 게 생겼어요. 도전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기억하시죠? 예 이쪽에서 예,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나온 다음에 5단계를 잡고 나면 이 녀석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메디안에서는 5단계를 깨면 요게 나와요. 이거를 부셔주시면은 도전과제 포탈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액트5에도 있고 나이트메어로 가신 뒤에는 메피스토를 잡고 나면 또 요런 도전과제 포탈이 열리고 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막 숨겨져 있는 게 있는데 요런 거를 깨주시고 나면 이제 요런 곳에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보스몹들이 있는데 그 보스몹들을 잡고 나면 뭐 어떤 거는 룬도 나오고 이제 그냥 이 도전과제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그런 특정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제일 쉬운 도전과제를 좀 깨고 있는데 액트3 나이트메어 에서 도전과제 과제를 다 깨고 나면은 요런 게 나옵니다. 예, 그냥 이제 횃불이 나오는데 큐브에 넣고 이걸 눌러주시면 이 룬으로 바뀌어요. 이건 이제 클래스 전용 룬이고 제가 바바리안이니까 바바리안께 나오는데 바바리안 룬은 한 개씩만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개 중첩돼서는 안 되고 요거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이거를 딱 구하시는 순간 unlocks your unneed skill이라고 뭐 적혀있죠. 그럼 T를 눌러보시면 여기 원래라면 안 찍어지는 스킬들이 있는데 그때부터 요게 언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 궁극의 스킬들을 찍어줄 수 있게 되고 이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플레이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또 새로운 게 많다 했잖아요. 플레이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떨어집니다. 몹들 중에 갑자기 초록색깔 몹이 떴는데 그 놈을 잡았더니 요런 눈가리가 떨어졌어요. 이 눈가리 내용을 보니까 큐브 all 5 eyes with class charm to add bonus. 자 이거니까 이 눈가리 다섯 개를 모아서 여기 클래스 참이랑 같이 조합 합을 시키면은 이 아래에 있는 플러스 1 투 클래스 스킬 그리고 15% 경험치 더 주는 거 요 옵션이 여기에 추가가 된다고 돼 있습니다. 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나이트메어 액트 5 지금 놀고 있는 중이고 헬 넘어가기도 전인데 일단 계속해서 이런 새로운 도전 과제도 생기고 이런 아이템들도 나오고 하는 거 봤을 때 굉장히 앞으로 또 뭐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거 있죠. 요거 이 우리 유니크템들 있죠. 요 유니크템들 이 유니크템들을 우리 옛날 같으면 유니크템들 중에서 필요 없는 거는 그냥 막 팔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유니크템들을 여기 있는 이거 어디 갔노? 이거 있죠. 이걸로 부수입니다. 이렇게 부셔가지고 이 가루를 만들어요. 아케인 샤드라는 이 가루로 만들어냅니다. 필요 없는 거를 조합을 시켜주시면은 이걸 부셔버려가지고 이 가루로 만들어주는데 이 가루를 다섯 개를 모으시면 다섯 개 생겼죠? 그러면 요거 조합해주시면 이거 한 개로 바뀝니다. 이거 한 개가 생기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아이템 등급 올릴 수 있다는 거. 아케인 크리스탈의 역할이 그겁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나오는 템들은 전부 다 쓰레기가 없어요. 옛날처럼 뭐 낭비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모두 다 재활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더 강화시킬 수 있고 뭐 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레벨 한 100까지 한 15시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아직 헬도 못 갔어요. 헬 가고 나서 헬 다 깨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엔드 컨텐츠가 시작이 된다는데 엔드 컨텐츠가 굉장히 방대하대요. 예, 아마 디아블로 2를 기존에 좋아하셨던 분이거나 아니면 리마스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시라면 이 100% 좋아할 거예요. 100% 재밌어 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건 있습니다. 처음에 하실 때 이거 너무 디아블로 2만을 떠올리고 하시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빨리 접을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디아 2가 아니고 디아 2.5 예 요런 게 나왔다 생각하고 완전 새로운 게임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플레이해 주시는 게 마음 편하고 좀 더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디아토랑 너무 다른데 이런 식으로 보니까 되게 조금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좀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그냥 맨 처음부터 배운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한다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 메피스토 나오는 곳 아시죠? 예. 일단 아직 저는 레벨도 낮고 좀 약하기 때문에 메피스토에서 아직도 뭐 앵벌을 하고 있긴 있어요. 예, 다른 곳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가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트메어 지금 액트5가 너무 힘에 붙여서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서 다시 지금 3탄 돌아와가지고 메피스토로 파밍하면서 다시 맞춰가는 중입니다. 메피스토조차도 쉽지가 않네요. 옛날보다 훨씬 어려워지긴 했어요, 확실히. 옛날에 여기 예, 이 사원이 있는 곳 있죠? 여기 지금 액트3 이 사원. 여기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옛날에 이때 저 불 끄고는 좀 못했습니다. 새벽에 못했어요. 이 괴물 이거 딱 나오면은 진짜 그때는 예 막 악몽 꾸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놈을 마주쳐야지만 아이템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놈을 계속 억지로 잡았어야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마음 편하게 다음 레벨 진입을 위해서 예 이 녀석을 이용하는 정도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뒤졌다. 근데 뒤졌는데 경험치 페널티 같은 게 없어서 좀 너무 좋네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자주 죽는 거를 알기 때문에 예 그 페널티는 없앤 것 같아요. 잡았다. 자, 갑자기 또 빨간 색깔 뭐 문 열렸죠. 예, 이건 이제 두 번째 도전 과제 레벨 80이라야 갈 수 있습니다. 난이도는 뭐 중간 정도 되는 것 같고, 들어가면은 또 여기서 이제 이쪽이 뭐 하는 곳이냐면은 톨치 예 횃불을 떨어뜨리는 곳이에요. 횃불을 이제 바꿔서 이 클래스 참으로 바꿀 수 있다 했죠. 여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쿠라스 3000 이 지금 빨간 포탈 타고 온 이쪽은 세트 아이템 드랍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막 파밍하고 있다 보면 세트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보석 같은 거 그리고 룬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뭐 하여튼 이거 말고는 더 보여드릴 건 지금은 없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입문하신다고 하시면 예 저한테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예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또 다시 힘이 나고 예 또 다시 방송할 맛이 나네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빠이빠이.